종. 자, 오늘의 메뉴는, 야. 자,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치킨 편입니다. 오늘은 또 허니버터 시즌에 맞춰서 요즘 우리나라 열풍은 허니버터인데요. 허니버터 과자, 허니버터 오징어 등등. 아, 오늘은 허니 커리 바사삭이라는 국내 치킨의 또 신메뉴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. 이 커블링 소스라는 또 카레 소스와 함께요. 상당히 또 허니버터의 또 달달한 느낌. 블로그에 포스팅을 보시면은 대충 요런 느낌인데 오늘 BJ 깐따삐아가 과자만큼 이펙트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한테 협찬사 소개하고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허니버터 또 시즌에 맞춰서 또 허니버터 치킨의 또 한 종류죠. 허니커리 바사삭이라는 국내 치킨의 신메뉴를 먹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비주얼을 보시면요. 비주얼보다요.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냄새예요. 와. 와, 스멜이 진짜 여러분들 허니버터 뭐 칩 허니 통통 벌이 저리 가라야. 아, 정말로 스멜이 장난이 아닌데, 여러분들 요 메뉴, 오늘 또 깐따피아가 아주 솔직하게, 보여드릴 거고, 제육김밥하고, 그 다음에 참치김밥하고, 네,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하고, 오늘 또 추억의 소풍 느낌, 그리고 또 이렇게 저처럼 통김밥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이 새끼 왜 이렇게 기름이 없냐, 어쨌든 요 김밥까지. 소스가 여러분들이 있어요.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, 커블링 소스라는 소스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카레 맛이 난다는 건데 요거 열어놓고 제가 먹을게요. 요 느낌인데 색깔이. 오, 진짜 카레 맛이네. 와, 완전 토종 카레 맛. 카레 머스타드 섞은 느낌. 요런 느낌. 다리부터 아몬드가 이렇게 뿌려있고요. 윤기가 나고. 네. 하나만 더 먹어봅니다. 반들반들한 느낌. 한번 잡아줘. 50개 고맙습니다. 와, 한번 잡아줘. 50개 구매했습니다. 오, 100개. 자, 제가 대충 먹어봤는데요. 일단은 카레 맛이 많이 나는 건 아니야. 카레는 좀 가볍게 나고 짱구 박사님 18개 구매했습니다. 달달한 느낌도 많은데 일단 향 자체가 너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. 향에서 일단은 게임은 끝났어. 이 치킨은 와, 요 향에서 일단 느낌 끝난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먹어봤을 때는 카레는 아주 미세하게 나지만은 그 우리가 허니버터 칩이나 허니 아몬드나 뭐 요즘 출시되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롯데마트인가 어디에서 허니 치킨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커리 소스를 안 찍어도 허니버터 그 고유의 특징은 잘 잡아낸 치킨이라 우리 친구들이 또 좋아할 것 같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어른들보다는 요즘 친구들. 거기에 또 뭐 국내 특유의 뭐 그 느낌. 네. 자, 그럼 요거는 제가 요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카레, 오리지널 카레 허니머스타드를 섞었다는 커블링 소스 먹어봅니다.
이 소스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카레 맛하고 그냥 새콤달콤 첨부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이거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설명 끝! 먹겠습니다. 야, 그냥 먹는 게 난 맛있는데? 그냥 먹으니까 반들반들하니? 꿀치킨 같아, 꿀치킨. 한마디 꿀치킨. 맛있다. 여기에 또 제육김밥. 맛있다. 여기에 참치김밥. 맛있다. 여기에 통김밥. 여기도 맛있어 하는데 먹고 얘기할게. 오리지널이야, 오리지널. 여러분들 음료수하고 같이 먹어야 돼. 자, 이렇게 따라 놓고 한 잔이요, 친구들. 아, 맛있다. 오케이. 실화가. 김밥은 라면 국물이요? 이주일님 한 개 고맙습니다. 김밥은 또 오뎅 국물이요? 나 같은 경우에는 오뎅 국물도 좋은데요. 김밥 천국 가면은 꼭 그 우동 국물 같이 생긴 게 있어. 안에 유부를 넣어주고 약간의 그 김과 함께 이제 그 오양맛살 막 이렇게 건 오양맛살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들은 거 그거 국물이 되게 맛있던데. 그 국물 이름을 모르겠네. 아. 그 미소, 미소? 미소된장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, 그 된장 아닌데? 딴 거. 유부국인가? 그게 가쓰오라고 해요? 맛있다. 가스 우동이요? 아, 여기는 그냥 애들이 그냥 하도 막 많이 알아가지고 누구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어. 전 다시 그러면 통닭으로 가겠습니다. 야, 이거 다리가 요 느낌이에요. 대충 요런 느낌. 되게 달달하네요. 진짜 달달한 스타일이고
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. 나는 맛있는 것 같은데? 근데 그렇게 막, 이거는, 막, 막, 완전 맛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게, 약간의 카레 맛이 나고, 그리고 약간 또, 치킨 자체가, 호불호가 갈릴 스타일이야. 그래서, 제 취향에는 맛이 있는데 또 친구들은 모르겠어요. 자. 김밥도 오지네. 야, 친구들 이거 오진다. 제육이거든요. 제육 쌍김밥인데 요즘 참 퓨전 김밥이 많죠. 돈가스 김밥도 있고 굳이 제육 덮밥 안 먹어도. 맛있다. 여기다가 치킨에 소스도 찍어서 이렇게. 아, 김밥은 고봉민이 요즘 진리야. 야 친구들, 고봉민 말고 서울에 있는 건데 되게 맛있는 집 있던데. 대전에 아직 안 내려왔고요. 이름 되게 특이하던데. 서울에 있는 고봉민 말고. 아주 바르다 김선생. 오, 역시 천재. 김선생 맞아. 거기가 진리라고 하던데요. 예, 요즘 퓨전 김밥이나 막 속이 꽉 찬 데는 바르다 김선생이 방송도 나오고 해서 거기가 진리라고 들었어요. 근데 구봉민은 약간 이제 지방에 많고 좀 프랜차이즈가 많은 거고. 아. 구봉민이 더 맛있냐? 그래? 이거 또 싸우는구만. 참 웃긴 아이들이요. 고봉민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거기서 싸우고 있어 쟤네들. 되게 달달하네요 치킨 자체가.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여기 떡도 또 깨알같이 들었네요. 떡은 제가 소스 들고 있는데. 여기에 또 참치김밥 갈비만두가 맛있어. 아. 김밥나라. 김밥나라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 소스는 계속 먹으니까 질릴 수도 있겠네. 계속 뭔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네, 치킨에. 아. 카레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, 분명히. 나 전역한 지 진짜 1년도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카레 싫어하죠, 인정하죠. 아, 여기 현역으로 나오신 분들 이게 또 군부심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시죠? 한 1년 뒤부터 이제 카레 먹을 수 있거든? 현역으로 나오면은 진짜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, 이거는? 아, 나 현역 나왔다. 나 땅개다. 뭐, 땅개 뭐, 딴 데도 마찬가지 아니야? 카레는 보기도 싫지. 짜장은 그나마 먹을만해, 우리가. 왜냐면 짜장 면이 있기 때문에. 짜장 밥보다는. 아. 인정 못하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. 네, 미필 인증이지. 네, 아니 말고. 카레 나오는 날은 필수 가는 날이야.